저희 랜선 오디션 주최자 김철민입니다. 이번에 저희 코믹상사에서 맥주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 이 광고 모델이 필요해가지고 용엔터, 호엔터 이 두 분 대표님들 모셨어요. 아, 추천 좀 해주시죠. 잘 선택하셨습니다. 저희 네. 그 용엔터 측에서는요. 네. 랜선으로 오디션 보겠다고 한 지원자만 일단 5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50명이요. 최소 50명입니다. 다 소리 질러! 아하 저기서 아 지금 50명이 보이시죠? 여기가 대단해요. 대기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만호기획 정만호입니다. 저희도 어마어마한 모델을 지금 준비해놨거든요. 아 진짜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믹 맥주 광고 모델로 어떤 친구들이 어울리는지 이 랜선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이 광고 모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광고 모델로 처음 보여드릴 분은 누구냐면 네. 이분은 그냥 뭐 그냥 블루칩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저기 계신 분들 있죠? 네. 저분들은 이런 분들 못 구해올 거예요. 기대가 되는데요.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오디션 볼 분은 준비가 됐네요. 예, 예. 잘생기셨는데. 예, 봐봐 가르마 펌 했잖아 오늘 오디션 보려고. 그러니까. 야 멋있어 오토바이 뒤에. 멋있어. 벌써 까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조명현입니다. 잘생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우리 호엔터에서는 좀 정말 모델로 적합한 사람 한 명 섭외해놨거든요. 한 명. 네, 저희 랜선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시길래 한 명밖에 준비를 안 했는지. 참 네. 대단한 분인가 봐. 모델 경력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 잘 보이시나요? 저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충남 조치원에 살고 있는 홍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요, 정만호 씨. 예. 아니 저기. 랜선 오디션 참가자 아니세요? 근데 왜 마이크를 차고 있는 거야? 왜 똑같이 왜 마이크를 차고 있냐고. 아 이거 마이크 아니고 저 사막입니다. 사막이. 사막이야. 저 사막이가 선으로 연결돼 있네. 아니 홍성진 씨 그 뒤에 돌고래가 맞아요? 집 분위기랑? 아 저 인형 뽑기로 뽑았습니다. 자 일단 진정들 하시고 모델을 뽑는 거니까 우리 홍성진 씨. 홍성진 씨는 모델 지망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 수영을 굉장히 오래 해서 전직 수영 선수 출신. 아 수영을 그럼 그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 뽑아만 주신다면 그러면 저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니 갈비가 너무 음향이 심한데. 아니 잠깐만. 아니 뒤에서 뭘 어떻게 하길래 개동물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물에서 수영하는 게 아니라 저 정도면 늪에 빠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희 오디션 참가자 같은 경우는요. 네. 실제로 라이프가드를 했었어요. 아 그럼요. 아, 라이프가드를 했어. 라이프가드 했어. 저기 홍성진 씨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홍성진 씨가 네. 여기 이력 보니까 최근까지 그 가평 빠지에서 그 강사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예 맞습니다. 저... 수상 스키 강사를 했었네요. 네. 네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방에서요? 예. 아 그럼 뭐 뽑아만 주신다는 예, 제가 그... 그러면 가평 빠지에서 웨이크보드 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아니. 약간 비공개 코미디 보는 듯한 느낌인데. 아니 이게 뭐예요? 오! 야, 이 옷걸이로 이렇게 실감나게. 물에 빠지는 것까지? 네. 그래도 저희 그 홍성진 씨한테 밀릴 수 없죠.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운동을 복싱을 했습니다. 오! 나왔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야. 섀도우 복싱. 버퍼링이 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니 주먹 자체가 그냥 오토바이 앞바퀴만 때리네. 감사합니다. 아니 재능은 알겠어요. 예. 이 콘티를 좀 볼 수 있나? 아. 맥주 간 걸 어떻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지 이 콘티를 보고 말씀 나눌게요. 아 그러면은 맥주하면 뭐 시원함 아닙니까? 아 그렇죠. 시원함을 표현하는 걸 한번 여기서 직성 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좋은 것 같아. 집에 마침 맥주가 있네요. 맥주가. 잠깐만요. 뭘 저렇게 맥주라고 써놨어. 가슴까지 뻥
어울리는 시원한 이맛. 나쁘다 주십시오. 연기 좋은데? 그렇죠. 이제 가슴까지 뚫리는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총을 맞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아, 총을 맞았다고요? 네. 자 그럼 우리도 네. 뭐 이해 줄 수 없죠. 네. 아, 총 맞는 연기만 진짜 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아마 32번째 병사로부터 활약을 했었어요. 어. 아, 기대가 돼. 기대가 돼. 자 휴. 아 좋아 좋아. 가슴까지 뚫리는 이만. 연발 가능하다. 연발. 아 좋았어 좋았어. 아니 다른 시안 없어요? 다른 시안? 저희는 그 홍성지 씨의 특기를 살려서 네. 수영하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그거는 저희가 네.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수영하면서 맥주를 마신다고 하네요. 한번 보여줄 수 아, 예. 있나요? 알겠습니다. 수영하면서 그럼 마시는 맥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왜 자꾸 의자 뒤로 숨으시는 거예요? 아, 나 갈비가 너무 거슬린다. 아니 우리 맥주 못 마셨어. 아니 우리 맥주 못 마셨어 지금. 네, 광고주님. 네. 저희가 지금 다른 참가자가 바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 아까 하거든요. 50명이 예, 준비돼 있다고. 잘 살릴 예. 수 있는 분이 예, 저희 그 27번 예, 안효준님께서 좀 잘 살리신다 해가지고 한번 연결은 일단 예, 예. 해보겠습니다. 뭐. 와이프가 예, 예, 되게 캐릭터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는 또 약간 반전이죠. 네, 목소리는 반전인데. 아, 신기하겠습니다. 뭐 기대가 돼. 음향 감독님 음악 주시죠. 자, 자 한 번, 한번 갑시다. 오. 이런 분들 쫙 깔려 있어요. 야, 이거 보세요. 주섬주섬 옷 입는 거. 잠시만요. 저희 홍성지 씨가 초등학교 때 청군 대표로 줄다리기를 했었다고 그러네요. 아, 줄다리기를 했었다고요? 아, 예. 예. 뭐 혼자 했었다고 그러던데 줄다리기를. 예, 예. 혼자 50명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예, 그럼. 줄다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코너가 홍성진을 이겨라도 아니고 시작 한 번만 해주시죠. 시작. 자 안 되겠다. 자 혼자 하니까 안 되겠어. 우리 14번 우리 김혜원 김혜원님이 같이 한번 당겨주세요. 우리가 이기는 걸로 갑니다. 자. 자자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고 저희가 땅 걸리는 자리요. 오 아니 반대 아니 반대 같은 팀이잖아. 아니 소리 몇 개야? 소리 몇 개야? 자 준비 시작.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지금 박빙이거든. 자 이거 아 잠깐만 둘다리기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수염이 자랐어요. 자 새 안경인가 봐. 탭도 안 뜨셨네. 아 굉장히 치열했어요. 저희가 고심 끝에 모델을 발탁을 했습니다. 저희 코빅 맥주 광고 모델은요? 탈당하겠습니다. 아, 이럴 순 없어. 반갑습니다. 오늘 랜턴 오디션 주최자 김철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빅 비대가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모델 분들이 필요를 해가지고 우리 용 대표님 그리고 호랑이 기획 대표님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저희 그 용 엔터 쪽에서는 네. 지금 50분 정도가 오디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분씩이나.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우리 모델 분들. 오, 열기가 엄청나네. 네. 예, 안녕하세요, 호랑이 기획.
아, 호랑입니다. 아, 성함이 호랑이에요? 아, 호랑이에요? 이름이? 네, 이름이 호랑이에요. 옆에는 그럼 뭐예요? 대독이에요? 날개란입니다. 날개란아. 자, 우리 호랑이에게는 네. 일당 100인 오디션 참가자가 있습니다. 한 분만 준비를 했다는 거죠? 네, 한 분만 참가자가 알겠습니다. 오늘 코빅비대 광고 모델을 어떤 분을 뽑을지는 랜선 오디션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그 네. 용 엔터 측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죠. 야, 이분 기가 막히게. 아, 이분. 야, 뭐야. 어. 야. 딱 누가 봐도 모델 포스 나죠? 아주 마음에 드는데 비주얼이. 아, 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소개. 예, 여, 옆에 있는 친구는 현재 매니저고요.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럼 몇 살이시죠?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28년은 어떻게 매니저 생활을 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저희 양쪽 아버지께서 친하셔가지고 예, 아버지 때부터 저희 아버지 매니저로 좀 계셨죠. 엄격부터가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 호랑이 기획에서 어떤 모델을 한번 보여주실지. 호랑이 기획 모델 지금 네. 바로 랜선 연결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주세요. 굉장히 기대가... 저번 주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인천에서 가구 창고를 하고 있는 박무석이라고 합니다. 박무석은 뭐야? 박무석은 타짜 원의 캐릭터 이름 아니야? 제 이름입니다. 박무석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비주얼을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전에 뭐 하셨던 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지금은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모델 일 하기 전에 전직 야구 선수였어요. 아, 야구 선수. 야구 선수 현역 시절 때 뭐 찍힌 사진들 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짤 몇 개만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인터넷 기사에 많이 떴던 제 포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게 나올지 굉장히 뭐야? 뭐야? 야구 모자가 준비가 돼 있다. 네, 글로브 어머? 네, 마침 여기 스포츠 기사에 있네요. 보면 네. 이 짤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누구시지? 자, 한번 보시죠. 없는 껌을 씹는다고? 뭐야, 잠깐만. 잠깐만, 본 거 같은데? 헤드라인에 약간 좀 네. 실리는 그런 사진인데? 이거 되게 많이 이걸 박무석 치면 나와요. 그래요? 네. 저 타자 때 사진도 있습니다. 타자도 하셨어요? 공수를 다 한다고? 아니, 눈가 공부 디테일하시네. 아, 이제 알겠다. 본 거 같아, 본 거 같아. 오, 이거 완전 물건이네. 여기까지 물건이야. 아니, 근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왜요? 아니, 뭐 저쪽 분도 모델이 약간 뭐 전직 야구 선수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모델도 원래 전직 프로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설마. 아니, 진짜로. 진짜로요? 에이, 제가 뉴스. 어디서 봤나 했더니 저희 후배예요, 후배. 야, 누가 보면은 우리가 저 개그맨 후배 신문 줄 알겠네. 야, 부산인데 구하네. 아니, 멘트가 거침없이 네. 나오네. 아, 그러면은 우리 타자, 네. 투수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지. 뭐냐면 뭐요? 이렇게 몸에 맞는 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사진 많이 찍히고 그랬다고. 아, 투수가 던진 네, 공을 네, 몸에 네. 맞는 타자.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공 맞을 때 장면. 아니. 제가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예예 어쩔 수가 없이 나 트렁크 팬티인 줄 알았어. 이 허벅지 보세요. 아, 좋다. 야구 허벅지야. 자, 공이 몸에 맞았다. 그러면 자, 그때 이때 살짝 지금 잠깐만, 이거 수도 아니야? 아, 연기가 제가 이제 굉장히 수도 연기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 무슨 연기로 데뷔를 했어? 수도 연기로 데뷔했다고. 연기. 그때 기분 틀어주시면 연기 한번 해볼게요. 준호, 혹시 낙인 노래 있으면 잠깐 틀어주실래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나온다. 야, 나는 이게 너무 열받는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 너무 열받네. 아, 왜 좋은데? 연기력 네.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래서 제 열받는다는 네.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왜? 너무 잘하니까 부럽고 그래가지고 열받는다고. 왜 난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 연기력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예. 광고다 보니까 네. 이 시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광고 시안이. 네. 연기력을 좀 볼 수 있는 이 깨끗함 있잖아. 비대의 깨끗함이나 상쾌함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코빅 비대의 깨끗함과 상쾌함을 네. 표현하는 저희가 시안을 준비했거든요. 좋습니다. 모델이. 자, 바로 좀 보여주시죠. 네, 그럼 광고 준비한 광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오시네. 음악 좀 틀겠습니다. 예? 어. 닦지 말고 씻으세요. 닦지 말고 씻으세요. 몸속까지 시원해지는 이 깨끗함. 어이구, 꽈비 세네.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물건이네? 물건이야? 아, 상쾌함이 여기까지 느껴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용해터 이거 그냥 뭔가 이 상쾌함만 표현을 했다면 네. 이 상쾌함을 표현하기 전에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탈이 나. 그렇지.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찾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찾다가 거기서 비데를 쓰고 상쾌한 것까지 그냥 스토리 스토리 마이 스토리 잘한다. 이 스토리를 표현하겠다고. 이 광고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흥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난 배가 너무 아파. 아 어제 썩은 우유 먹었나?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자 그리고 화장실 뛰어 들어갔어. 화장실 뛰어 들어갔는데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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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아예 다음 칸 다음 칸으로 가. 그렇지. 자 진짜 화장실. 거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야, 주방이나 거실이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무석 씨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네. 너무 센데요. 저희가 그래서 네. 혹시 뭐 이것도 준비해봤습니다. 범죄의 전쟁에서 최익현 씨가 만약 비데를 쓴다면 어떤 모습일지 뭐 좀 보여주시죠. 아, 저 그러면은 저 OST를 저도 한번 좀 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범죄의 전쟁 OST 좀 틀어볼까요 한번? 지금 누가? 오! 오 그래, 오 니 뭐 여기 일하나? 어 이 화장실이 어디고? 어 그쪽이야? 어 그래, 오 오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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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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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 그래. 아이고 아이고 이 장이 꼬있다 꼬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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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김주철 씨 청정공파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박빙인데 지금 저희 코빅 비대에는 또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요. 건조 기능. 아 건조 기능. 이 건조 기능이 정말 중요해요. 아 사실 저희가 그 네. 미리 시안을 보고 네. 건조 기능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걸 연습해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준비가 네. 돼 있어요. 우리 호랑이 기계에서 먼저 보여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그 건조 기능이 바람이 엄청 세서 이 바람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건조 기능까지 이거 좀 잘 표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 혹시 그 바람 소리가 내가 있었나? 네. 바람 내가 있었나? 오 있네 있네. 오. 야. 야. 야 잘하신 잘하십니다. 야. 보시죠.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는 같이 콜라보로 갈게요. 그러면 서로 뭐 바람을 불어주시고 네. 뭐 한번 날라가시고 한번 대결해보시죠. 자 그럼 네. 서로 약간 바라봐주시고. 아 이쪽인 이쪽. 반대쪽 반대쪽. 아 그렇죠. 아, 네. 자 여기서 진짜 누가 광고를 찍느냐. 갑니다. 결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아니 왜 매니저가 돈을 잘 달려? 자 한번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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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주세요. 반대로 반대로. 저쪽이야 저쪽이야 저쪽이야. 알겠습니다. 야,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박빙인데. 야 별로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어렵다. 자 그러면은 오늘 네. MVP 한번 뽑아 보시죠. 아 오늘 진짜로 저번 주보다 너무 네. 박빙이었는데 고심 끝에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저희 코빅 비대 광고 모델은요 바로 이동호 씨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비대 진행시켰.